너무 맛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 대신 저희 와이프 리디스가 영상을 이끌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제커피만큼 우리나라 음식 말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종종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한 친구들에게 인도네시아 음식 랜담을 만들어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오세요. 아빠가봐. 네,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리스 친구 민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 친구가 랜담 만들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랜당 만들고. 우와! 랜당 만들어요? 근데 보통 랜당 만들면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 다 돼요. 계란도 돼요. 이거는 코코넛 밀크. 언니 좋아하잖아.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좋아해. 네. 코코넛 가루, 설탕, 굴라메라. 굴라메라. 뭐 레몬그라스? 릉쿠아스. 릉쿠아스. 어. 인도네시아어 릉쿠아스. 아, 약간 한국의 생강 같은? 라임. 라임이. 어, 그러니까 그 향 있어요. 그냥 그 제주도 가면 그 귤? 어, 귤 향, 귤 입향처럼. 되게 이거요.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이랑 샬롯.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이거. 랜당 소스. 원래는 랜당 만들면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또 편해요. 아. 한국의 약간 그런 양념 소스 같은. 양념 소스 같은. 이제 시작. 기름 넣고 지금 바로 그냥 볶는 거지. 네. 이거는 그리고 이거 같이. 소스 두 개. 두 개. 누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6년쯤에 CNN 선정에서 전 세계에서 맛있는 음식 1위로 뽑혔습니다. 오. 1위.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맛있다는 음식인 거잖아. 와. 한국 음식 2등이야? 한국 음식이죠?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이야? 비빔밥 아니야? 김치? 불고기? 아, 불고기. 아, 불고기? 어, 불고기. 맛있는 향이다. 거기 같이 볶으면 향도 나와. 아, 스며들어? 어. 아. 너 잘, 잘 들어? 고기에 아, 이제 이런 향이. 아, 스며들어? 잘 스며드는 거. 아. 잘 스며들어? 우와. 근데 랜당 만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보통 3시간? 어, 진짜? 더 있어요. 뭐 지금 인도네시아 가정집에 온 것 같아. 지금 난 지금 해외여행을 온 것 같아. 안 먹어봤어요? 어, 안 먹어봤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아, 그래요? 오빠는 언제 먹어봤어? 엄마가 보내줬을 때. 아, 아, 아. 그거야? 우리... 신기하지. 이것도. 오, 우와. 그 다음에, 아, 뭐. 먼저 이거. 코코넛? 응. 코코넛 넣으면 응. 계속 볶으면 해야 돼. 아, 계속 이렇게 뒤적거려야 돼? 해야 돼. 오, 맛있겠다. 오. 강불. 강불로? 응. 아, 이거는 강불로? 응. 계속 보글보글보글보글 끓이는 거네? 아이고. 헉,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으셨어. 벌써 맛있으셨어. 네, 뭐 냄새가. 이미 맛있으셨어. 장난 아니야. 야, 여기가 맛집이다. 로제갈비찜 같다. 로제갈비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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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냄새 진짜 좋아. 맡아봐. 근데 맛은. 오, 장난 아니야. 더 맛있을 것 같아. 맛 없으면 어떡해. 아니, 아니야.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없어. 어, 진짜. 이미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야.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겠네. 지난번에 좀 색깔이 다른데? 그때는 좀 더 빨갰는데? 아, 코코넛 아, 가루 들어서 그 거냐? 아니야. 그때는 후추 있잖아. 이번에 없어. 홍고추? 응, 홍고추. 아, 그럼 이번엔 안 매콤하겠다. 언니는 매운 거 잘 안 먹었지? 매운 거 잘 못 먹어. 아, 못 먹어요?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싶다. 어, 이거 맛있다. 달라. 이거, 이번에.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매워요. 안 맵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겠다. 어, 먹을까? 이렇게 먹으면 약간 코코넛,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코코넛 맛도 세. 그 가루 같은 게 약간 씹히면서 되게 고소해. 다르지?
와 진짜 맛있다. 괜찮나요? 응. 진짜 맛있다. 먹어봤나? 처음 먹어봤어요. 와 이거 먹으면 해외 여행 가면 먹는 맛. 진짜. 아 이거는 말 거기 넣고 만약에 그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아 그거 넣어도 돼요. 아 재료는 내가 조금 더 추가 하고 싶은 걸로 추가해도 되겠네. 아. 네. 태국 커리 느낌도 나고 인도네시아 커리랑 태국 커리랑 약간 아 비슷해요. 아 아직 먹을 수 없어요. 어, 진짜 맛있겠다. 밥 먹고 싶어. 밥 별로 안 먹었거든. 대박이다. 되게 맛있겠다. 인도네시아지 지금? 친구가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가정집. 그 누구도 경험해볼 수 없어. 알게 좋네. 아니 진짜 우리가 이런 음식을 잘 안 사 먹잖아. 그치. 근데 이거 언제 먹어보겠어? 떡먹어도 맛있어. 그치. 진짜? 떡먹어떡떡떡 한국인들은 갈비찜에 떡볶이 넣어서 먹거든. 갈비찜에 닭갈비 먹을 때도 거기 떡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 한국인들은 떡 먹으면 떡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아 그래요?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든당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이 향이 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동남아에 와 있는 느낌. 이것이 동남아? 지금 필요한 건 한 잔. 아니 진짜로 공항에 내려서 한 번 했을 때 그 냄새. 아, 그래. 그 향. 그 향이 딱 지금 딱 왔어. 고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아 잘됐다. 고기는 못살지 않아요? 앉아 밥이 있었는데 하나도 앉아. 잘됐어. 고향 맛이다. 방금 나 지금 티베팅 갔다 왔다 지금. 지금까지 먹었던 룬당 중에 제일 맛있다 오늘. 빨리 지금 식당 차려야 돼. 고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오늘은 친구들과 룬당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 또 봐요. 많아요. 안녕. 구독 좋아요. Don't forget. 퓨전 느낌이야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느낌이야? 이거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느낌이야? 배우고 싶다. 어 이건 마늘인가? 아 샬롯? 샬롯. 우와. 됐어? 하이드는 데이마.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아 긴장했어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뭐라 그래야 돼? 나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아빠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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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런장 만들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요. 네. 다 알아요? 몰라요.